새 정부 국정계획에 충북의 핵심 현안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2015년 충북 실질 경제 성장률은 4.5%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청 직원들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I TV 충북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 정부 국정계획에 충북의 핵심 현안들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반영된 충북 공약은 지역공약 8개, 충청권 상생공약 2개, 타시도 연계공약 4개, 구두공약 1개로 충북공약 17개 과제 중 15개가 반영됐습니다. 지역공약으로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 융합벨트 구축, 충북 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을 충북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등입니다. 충청권 상생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액수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 충북 실질 경제 성장률은 4.5%로 전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충북 실질 경제 성장률은 전국 실질 경제 성장률인 2.8%와 비교해 전국 평균보다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제주에 이어 전국 2위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충북 실질 GRDP는 50조 3천억 원으로 2010년 대비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전국 3.44% 비중으로 충북 경제 전국 대비 4% 진입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 경제 규모 확대와 정부 예산 확보 등 전반적인 도정 성과가 어우러져 거둔 열매라고 말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도청 직원들을 수해 복구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호우 피해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호우 피해 인력 지원단을 편성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내 각 단체와 기관, 인근 지자체에도 지원을 요청하라며 전기와 통신, 가스, 상수도 등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은 최우선으로 정상화되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추진 국민대 토론회가 18일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부 개회식에는 이시종 지사와 김양희 도의장의 축사, 이정 중부메일 사장의 인사말이 이어졌고 2부에서는 기조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정 헌법에는 지방정부의 직접 민주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재정권, 과세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정부 공인 국제 행사로 격상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무예 마스터십 국제 행사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과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합격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기재부의 최종 국제행사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 무예 마스터십이 국제행사로 격상되면 200억 원의 예산 가운데 6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고규창 행정부지사,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부회장, 김성진 충청북도 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엑스포 홍보 활동과 함께 회원들의 단체 관람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규창 행정부지사는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에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 관련 단체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러시아를 오가는 노선이 개항 석 달 만에 90% 가까운 좌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안착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개항 초반 절반 정도에 그쳤던 좌석 점유율이 블라디보스토크는 98%, 하바롭스크는 78%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여름 휴가철에 러시아 관광객이 늘면서 탑승률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충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충주댐과 대청댐의 저수율이 상승했습니다. 18일 기준 충주댐의 저수위는 137m로 69.8%의 저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대청댐의 저수위는 71.3m로 저수율은 58.1%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은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충북 지역에 내리는 비의 양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해 충주댐과 대청댐의 수위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 수확을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사후 관리 방법으로는 침수된 논과 밭은 물빼기 작업을 하고 줄기나 잎에 묻은 오물을 제거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유실된 흙을 보완해주면서 쓰러진 작물을 세워주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신속한 병해충 방제 활동을 강화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침수 주택과 상가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또 파손된 건축물 말소 등기와 신축과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록면허세,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해당 자동차 말소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고 2년 이내 구입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특히 새콤달콤하고 시원한 과일 스무디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음료입니다.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건강 음료로도 손색이 없는 과일 스무디 만드는 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도민 리포터 정윤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름을 맞이해서 과일 스무디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뭐 키위, 뭐 아쉽게도 딸기철이 지나서 키위를 만들어 볼 건데 키위를 이렇게 갈아서 원액 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시면 그때그때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과일 자체를 오래 두면 물르거나 이러니까 차라리 키위를 깎아서 뭐 설탕을 조금 첨가를 한 다음에 미리 갈아 놓으시면 그때그때 손님이나 뭐 누가 왔을 때 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요 잔이 한 40ml 정도예요. 40ml. 네. 그래서 한번 만드실 때 조금 원액을 조금 많이 넣어주셔야 맛이 있기 때문에 40ml를 가정용 믹서기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우유는 150ml 정도 넣으시고, 얼음은 좀 식감을 조금 많이 원하시는 분들은 10개 정도 넣으시고, 아니면 좀 더 그냥 편하게 마시고 싶다 그럼 한 7, 8개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얼음은 자기 기호대로 넣으신 다음 이걸 너무 많이 갈면 키위 씨가 다 갈려서 텁텁한 맛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다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네, 처음에는 조금 약간 저단으로 했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켰다 켰다를 해주신 다음 자 얘를 이렇게 잔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시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베이스만 달라지면 다른 스무디도 만들 수 있고 뭐 바나나를 넣다든지 딸기랑 바나나를 넣다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시중에서 파는 요거트 파우더만 첨가하시거나 아니면 요거트를 따로 넣으시면 과일 요거트 스무디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베이스만 바꿔서 만드는 방법만 지켜주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데서처럼 과일 요거트 스무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도민 리포터 정윤길이었습니다. CBITV 충북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